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여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단을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단을 쌓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진정한 목적, 그 신앙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겜에 이르렀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그 단을 쌓는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세겜에 장막을 짓고 그 땅을 돈으로 주고 사서 자기의 영원한 거처로 삼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짓고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계셔야 합니다. 그런 뜻이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제사, 그런 경배, 그런 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제사,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곳에서 너는 단을 쌓으라. 그래서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쌓은 단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엘 베델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집에 계십니다. 내가 지은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에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은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과 꿈 속에 하나님은 여기 계셔야 합니다 하는 엘렐로헤 이스라엘의 신앙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계획 속에 나를 맞추고 거기에 나를 부속시켜서 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귀에 대한 신앙인가? 절대 의존의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강요하는 신앙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세겜에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진정한 엘 베델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보고 오늘 성경 말씀은 올라가라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1절에서 말합니다. 야곱아 너는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그리고 야곱이 결단해서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집을 향해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장막, 나의 계획, 내 신앙으로 자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을 성취해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올라가고 우리의 삶의 자세는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낮아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성숙의 신앙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올라가는 신앙이 우리의 교만을 부추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적인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낮아지는 삶의 자세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올라가는 신앙이 잘못해서 우리의 영적 교만으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영적인 방향 없는 삶으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표, 우리의 영적 신앙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베델로 향해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양면적인 모습에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명령과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곳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명령합니다. 너는 이제 이곳에서 일어나 거기로 올라가야 되겠다. 거기로 가라.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망하던 그때에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자리,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감격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첫 고백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오늘 너를 보니까 왠지 신앙의 열정이 식어진 것 같다. 내가 오늘 너를 보니까 너의 고백과 믿음이 왠지 점점 시들해지고 약해지는 것 같다. 너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겁게 기도하고 끊임없이 눈물 흘리며 감격해하던 그 첫사랑의 자리, 나를 만났던 첫 고백의 자리, 나를 만나서 내가 결단하고 결심했던 그 신앙적 아름다운 첫사랑의 자리로 너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영적 신앙의 뜨거웠던 열정, 뜨거웠던 감격, 뜨거웠던 사랑, 그것이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정채봉 선생님이 쓰신 시 가운데 첫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마음. 내가 지금 사랑하는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런 식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업을 하고 가게 일을 하는데 이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처음 먹었던 그 마음처럼 내가 지금도 그렇게 이 가게를 운영해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느꼈던 감격, 그 감사, 그 마음으로 지금도 이 친구를 내가 사랑하고 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내 삶이 기쁘고 행복할까 하는 의미로 첫 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정채봉 선생님께서 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제쳐놓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느꼈던 기쁨, 그 감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찬양하던 그 첫사랑,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 회복이 되고 지금도 뜨겁게 살아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환희에 차고 기쁨에 차고 감격에 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시고 야곱의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이 고통받는 것, 세겜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것, 세겜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그의 마음속에 깊은 시름과 깊은 어려움과 한숨이 자주 찾아오게 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야곱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단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지금 이 모든 일이 생긴 이유는 오직 한 가지다. 내가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를 만났던 그 첫 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사명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냐. 너는 세상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채워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고 나를 만났던 그 처음 기쁨, 그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결국 영적인 문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에 대한 감격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로 흘렸던 그 눈물과 기도가 식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내 삶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내 생활이 왜 이렇게 힘이 나지 않고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직 이유는 한 가지다. 나를 다시 뜨겁게 만나는 감격과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 첫사랑의 자리 거기로 돌아가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신앙적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복을 바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야곱이 이제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손과 너희 모든 있는 우상 신상들을 제해버리고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너희들의 옷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좀 특이한 명령입니다. 의복을 바꾸라. 그들이 입고 있는 옷들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이 야곱이 옷을 입은 그 옷의 형태가 한 세 번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형과 가족들이 함께 있을 때 입었던 옷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밧담 아람에 내려가서 밧담 아람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야곱이 옷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명령한 데에는 세겜에 거하면서 세겜 땅의 사람들이 입던 옷을 그 땅에 살면서 입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캐나다에 와서 그 필요해가지고 옷을 한두 개 샀는데요. 그 좀 따뜻한 보온이 되는 옷을 샀는데 왠지 뭔가 2% 부족한 것 같아요. 잘 맞고 따뜻하고 다 좋은데 소매가 조금 길어요. 기장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은 다른 데는 다 마음에 드는데 요게 조금 길어가지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옷이 그 지역과 그 장소마다 뭔가 그 지역과 장소에 맞도록 만들어지는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서양에 사는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입으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 좋은데 2% 부족하다. 소매가 짧고 기장이 짧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고향 것이 좋은 것이죠. 지금 이 야곱은 세겜의 사람들이 입던 옷을 입고 그 옷을 입어보았는데 좋은 듯 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 무엇인가 부족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입었던 밧담 아람에서의 옷과 세겜의 옷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향의 옷을 입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옷을 입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3장 18절에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입던 검은 옷, 죄악의 옷,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흰 옷, 성도들이 입어야 될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은 말씀하시기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것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옷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결단하면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명령해야 될 것입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의 의복을 바꾸자.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옷을 입자. 성도다운 옷을 입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하는 결단과 결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은 세상에 가면 무엇인가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옷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속적 소욕을 땅에 묻으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산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습니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이 가지고 왔던 많은 신상들이 있습니다. 라헬은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신인 그 드라빔이라는 신을 말 한 장에 숨겨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각자 자기들 보기에 좋은 많은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을 모두 땅에 묻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지금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그 천호동 그리고 초등학교를 걸어가다 보면 그 산을 지나게 되는데요. 그 선왕당 같은 그 산 골목을 지나가게 됩니다. 상여도 그 집에 모셔져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아주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끼줄로 묶어놓고 거기에다가 창호지를 찢어서 거기에다 붙여놓은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소원을 써서 글로다가 그 새끼줄에다가 끼워놓는 것도 있습니다. 큰 나무를 신처럼 섬기고 또 큰 돌을 신처럼 섬기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넣어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원이죠. 자기의 바램을 사람들이 거기에다 묶어놓고 거기에다 빌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거기를 지나가면서 조그만 돌을 하나 집어가지고요. 마음의 소원을 빌면서 그 선왕당 옆에 돌 무더기에다가 그 돌을 던지면서 마음의 소원을 빕니다. 여러분, 이방 신상,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 이것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소원, 마음의 간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바램, 그것들이죠. 그것이 이방 신상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헛된 인간적인 소욕, 헛된 인간적인 망상, 잘못된 그 모든 인간적인 욕심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너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져라.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마음에 품으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간의 소욕은 세겜 근처 땅에다 묻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성령의 소욕만을 붙들고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고리를 묻었다 그랬는데요. 귀에 무겁게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역시 동일한 세상의 소욕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소욕과 욕심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땅에 묻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바를 쫓아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우리 안에는 오직 성령의 소욕을 품고 우리 귀에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 자녀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얘기합니다. 세겜 땅에서는요,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그들이 세겜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행할 때 아무도 이 야곱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추격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떠날 때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추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이 우리의 삶 앞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 앞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만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는 이 모든 세겜의 일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조차 결단하여 옛 신학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감격을 회복하여 베델로 올라가 베델의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있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야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엘렐로헤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일어나 엘베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옛 소욕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덧입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순례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 가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사 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세는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며 낮아지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